울진군은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맞춰 유튜브와 페이스북, 밴드 등 SNS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재배기술, 병해 충발생, 기상재해 등의 농업기술 정보를 전달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울진군 관내 농업인 1,300여 명에게 실시간으로 농업 현장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1인 미디어 방송 시스템을 설치하여 농업 뉴스와 영농 기술 등 다양한 농업 정보 프로그램을 제작해 관내 농업인들과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이며 농업 현장에 도움이 되는 농업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새로 조성되는 1인 미디어 방송 제작 시스템은 농업 교육 관련 멀티미디어 영상을 접목한 다양한 온라인 실시간 영상 교육을 통해 영농 기술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작목별로 다양한 교육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실시간 정보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지원하게 됩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페이스북이랑 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재배 기술이라든가 병해충 발생, 기상재해 등 농업 기술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1,300명에게 실시간으로 농업 현장 정보를 전달하고 금년도에는 1인 미디어 방송실을 조성하여 농업 뉴스, 영농 기술 등 다양한 농업 정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농업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농업도 변해야 하는 시대로 농업 기술 관련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보 시스템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농업 기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앞서가는 농업 정보 확산 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농촌의 환경을 SNS와 접목시켜 새로운 교육 문화를 펼쳐나가고 있는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의 노력 속에 효과적인 농업기술 정보가 관내 농업인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울진방송 이승주입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